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짬짬이 합의라며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야삼당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영저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 건설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적 감시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고객이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오시라고 하는데. 언제 쏜다고. 국내 2천 대 가까이 판매된 벤츠의 친환경 차량 일부가 전기 충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벤츠 측은 한국의 충전 시설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전기차들은 같은 충전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 차량들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중부 내륙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오늘은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종 기자, 아무래도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박병대, 고영환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영장 전담 판사들의 서면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와 또 전직 대법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놓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차례로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간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펼쳐지면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무려 5시간, 고 전 대법관의 경우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심사 과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검찰은 앞서 수사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또 재판거래와는 상관이 없는 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고 전 대법관 측은 청와대와 직접 교감이 없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영장 실질심사 직후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배당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박 전 대법관 측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최고 법관의 자리까지 올라간 두 선배 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법원은 오늘 하루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참담하다. 대법원장 물망에까지 오른 분이었는데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같은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시각차가 상당 기간 법원 내부의 갈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 판단에 대한 판사들의 부담감은 사건 배당 때부터 감지됐습니다. 당초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연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이 판사가 두 대법관과의 근무 인연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 행정처 경험이 없는 임민성, 명재건 부장판사의 손으로 다시 넘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원 내부는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판사는 한때 대법원장 물망에도 올랐던 분인데 마음이 아프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고 다른 판사도 참담한 지경이지만 일반 피의자처럼 공정한 영장심사가 됐음 하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두 대법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개 발언을 꺼렸지만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의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는 세관의 관심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북한이 양강도 영저리 미사일 기지 인근에 새로운 시설물을 확장하는 듯한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혔고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기지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일 가능성에 미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조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이 입수한 북한의 미사일 시설 위성 사진입니다. 북중 국경지대인 양강도 영저리 장거리 미사일 기지에서 11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 5년에 걸쳐 대규모 지하 터널을 건설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찍힌 사진은 기지와 위장 벙커, 새 터널 공사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is missile base could be a future deployment site for missiles that could strike the United States. CNN은 북한이 지난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왔으며 2차 정상회담 개최가 타진되는 최근에도 계속 건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대화가 북한의 핵탄두 생산을 막는 데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Kim is willing to say one thing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o keep this diplomatic detente going, but they're continuing to work on their missile program, their nuclear program. 한미 군 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영저리 미사일 기지 건설 징후를 포착해 감시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에 포착된 새 시설물이 부속 시설인지 별개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는 듯한 청와대의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국회의장이 연말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기별이 없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20여일 남은 연내 방남 가능성을 대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취소되고 오후에 별도의 긴급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반차를 취소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수석실별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준비위원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파트별로 각자 준비를 하고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사실상의 준비위 체제가 가동됐다고 했습니다. 국회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을 고려해 17일부터 예정된 중동 순방 취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은 외교 결례를 우려해 중동 순방도 중요해서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부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북한은 오는 17일 김정일의 사망 7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촉구하기 위해서 결성됐다는 이른바 위인 맞이 환영단의 단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쳐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KBS의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불러 인터뷰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도 되는 것인지 야당이 비판에 나섰고 KBS 공영노조는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며 그것에게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가 지난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인이라며 축켜세웁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하고 배려심 많고 결단력 있고 배짱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
하겠습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은 지난 4일 이 단체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김 단장은 경제 발전 등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다.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은 20년 넘게 하는데 거긴 왜 세습이라고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고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방송을 국가기관방송이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KBS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KBS 제작진은 해당 비판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스튜디오에 출연한 다른 패널이 비판적 입장으로 토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5박 6일 동안 북한의 철도 상태를 살펴보고 온 우리 측 조사단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 구간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북한 철도 개선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북한 철도는 뭐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시속이요, 20에서 60km 정도라고 하니까요. 예. 자, 일반 성인의 자전거 평균 시속이 약 20에서 23km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 열차가 자전거보다 느리게 달린 구간도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진들을 보면요, 이번에 조사단들이 찍어온 사진인데 이 얼핏 봐도 우리나라 60~70년대와 비슷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철도 시설에 대해서 민망하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철도를 개량하는데 뭐 예상보다 비용이 더 크게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요, 지난 9월에 이 경의선의 경우에 선로 개량에 2천억 원 안팎의 비용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인 이 국토연구원의 2014년 보고서만 봐도요, 이 경의선을 현대화시키는 데에만 이 북한 인민군의 노동력과 자재 또 설비를 최대로 동원하면 이 9천억 원, 그리고 민간 자본, 우리나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면 이 7조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는 8일부터 진행될 동해선까지 하면 이 철도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보수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건설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용은 둘째치고 예,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철도공사는 공사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이 유엔이 대북 제재를 면제해서 가능했지만 이 북한에 자재를 들여야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당장 연내 추진키로 한 착공식도 명칭부터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착수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예, 이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는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북 협력 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 금융 기구나 민간 자본 등을 포함한 이 다양한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역시도 대북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뭐 북한이 어쨌든 국제 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철도 개량 문제가 첫 번째 남북 협력 사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강동훈 기자.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 합의가 기득권 동맹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원국 기자, 이렇게 되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예산안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는데 예산안을 좀 깎긴 했죠? 네.
총 감액 규모는 5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원대였던 남북협력기금을 1천억 원 가까이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은 6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당초 계획보다 3천 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막판 애결이 파행의 원인이 된 4조 원의 세입 결손은 1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정기국회를 하루 남겨두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의원총회에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12월까지 4조 원의 국채 상환을 정부가 우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경협기금은 1천억 삭감했습니다. 일선 3법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도록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사당이 반대하는 건 예산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해 왔기 때문일 텐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다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약 2시간 전인 오후 7시쯤부터 이곳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도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조금 전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단식이 결정되면서 이불이나 보온용품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야합하고 정치개혁을 짓밟았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습니까? 절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야3당은 더불어한국당의 탄생, 거대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적폐본당과 손을 잡았다며 더불어한국당의 탄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거의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노동계 주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광주시가 원칙 없이 끌려다니기만 한 것도 협상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로비에서 무대와 음향시설을 거둡니다. 현대차와 투자 조인식을 위해 미리 설치했던 무대입니다. 현대차가 광주시의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조인식은 취소됐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협상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다시 반발하자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번엔 현대차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광주시가 원칙 없이 끌려다니다가 조율에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쪽의 양보만 받아야 되는 협상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반대쪽은 그 협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주시는 숨 고르기 후 또다시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숨을 골라서 실무 접촉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러면서 쉬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불법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완전 폐기할 때까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어젯밤 투자 타당성이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강성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아껴왔던 현대자동차. 노사민정 협의안에 투자 타당성이 없다며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불만 토로입니다. 협상 과정을 지켜본 현대차가 강성 노조에 휘둘리는 공장만 하나 더 늘어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시작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광주시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게. 신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공장 건립의 결정부터 내린 지자체 압박당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 주도로 한 게 잘못이죠. 10만 대 차량 생산 설비를 만들겠다는 공약 때문에 푸시를 해서 무리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반면 해외에선 기업이 먼저 투자를 검토하고 그 뒤 정부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발벗고 나섭니다. 최근 아마존이 제2본사를 건립하기로 하자 북미 200여 개 도시들이 세금 감면과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치전에 나선 게 대표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백성역 난방배관 사고는 낡은 배관의 용접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불과 몇 시간 전 난방공사가 그 지역을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체 점검인데다가 눈으로 살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점검 차량이 도로 및 난방배관을 점검합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난방공사가 어제부터 실시한 긴급 점검 현장입니다. 하지만 검사에 참여한 직원은 두 명뿐 외부 기관에 참여는 없습니다. 난방공사 말고 딴 데서는 같이 와서 합동으로 뭐 이렇게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럼 항상 이렇게 난방공사 분들만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지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다. 난방공사는 사고가 나기 6시간 전에 이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일지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관의 기대 수명도 다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용역 연구 결과 40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우리 옛날에 할 때 50년은 괜찮은데 요즘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지역 난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 될 겁니다. 지역 난방을 시작한 지 30년. 체계적인 배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번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로 접한 뒤 땅 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열수관이 지나는 구간이 686km에 이른다고 하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위험한 지하 세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이거 참 뭘 일이야 이거. 폭탄 터진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길들이 치솟는 거죠. 땅에서 솟아오른 뜨거운 물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는 69살 송모 씨. 곧 결혼할 딸과 예비 사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오던 길이었죠. 얼마나 고통을 아유 생각만 해도. 직경 1m에 가까운 열수관이 터지면서 내뿜는 끓는 물의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떨어져 있던 송 씨 차의 유리를 깨버릴 정도였습니다. 물줄기에 의해서 뭐 흙하고 같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차량이 파손된 걸 그렇게. 관이 터지면 자동으로 끓는 물이 차단되는 장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역 주변은 순식간에 열탕 지옥으로 변했고 끓는 물은 1시간 반 동안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얼른 와요, 저거 밸브 안 잠궈. 주민들이 더욱 불안한 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4일 터진 열수관도 지난 10월 지역 난방공사의 위험 평가에서 이미 가장 위험한 등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산 신도시 처음 입주 첫 입주자인데 거기서 수증기가 슬슬 올라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거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전국의 열수관이 깔린 구간 길이는 총 2,164km.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구간이 686km나 되고 주로 일산과 분당 등 일기 신도시와 서울 이촌동과 반포, 여의도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5건의 사고가 일어났던 일산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학계에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난개발에 의해서 지하수가 내려가가지고요. 그 흙이 침하가 돼가지고 그 거기서 묻혀있던 온수관로가
이렇게 쉬어지면서 이음매에서 이렇게 터졌다고 봐요. 결국 마구잡이식 도시개발로 주민들이 땅속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어 땅속 위험 상황을 예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성이 목표지만 확실한 완성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낡아가는 지하 인프라. 눈에 안 보인다고 소홀하다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부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많이 추워졌습니까? 네, 퇴근길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일대 기온은 영상 2도로 나오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리에선 대부분 시민들이 두툼한 외투나 목도리를 걸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5km 상공에 영하 25도의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일찍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부터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강원도 철원의 경우 영하 12도, 서울과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대전은 영하 5도, 대구와 전주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갑니다. 찬바람 탓에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15도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절기상 대설이기도 한데 눈 소식도 있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에도 오후 7시쯤 한 차례 짧게 눈발이 날렸었는데요. 당장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 밤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지역은 최고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충남 내륙에도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지난달 맥도날드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고객이 사과하고 직원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점원과 말다툼을 합니다. 급기야 햄버거가 든 봉투를 점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집니다. 지난달 17일 밤 11시 반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물이 늦게 나온다며 손님이 행패를 부린 겁니다. 점장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피해 점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내가 맞은 거는 내가 이제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사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해자도 자기가 던지면 잘못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는 울산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왔다며 고객이 점원 얼굴에 음식물 봉투를 던졌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손님들의 폭행 사건이 터지자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에 대한 좀 강력한 조치 아니라던가. 맥도날드 측은 고객이 폭행하는 걸 먼저 막을 수는 없지만 직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벤츠가 출시한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다수 충전소에서 충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벤츠 측은 차량이 아닌 충전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황민지 기자가 직접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7월 벤츠의 충전식 하이브리드 SUV를 구입했습니다. 출퇴근 15km 정도는 배터리 충전만으로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솔린 차량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차량을 산 목적이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마트, 쇼핑몰, 공용 충전시설 등 수십 곳을 돌아다녀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전 커넥터 연결이 실패하였습니다. 김 씨와 같이 충전 먹통을 호소하는 소유주가 한둘이 아닙니다. 벤츠코리아는 이들에게 차가 아닌 충전기가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그럴까? BMW, GM, 현대차 등 다른 3개 제조사 차량을 가져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전기차들은 같은 충전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건 벤츠뿐이었습니다. 벤츠의 차량이 충전되는 충전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소비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이 안 되는 충전소가 대다수란 사실을 판매 시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기에 상관없이 그냥 완속이면 다 그렇죠. 그 단자가 어쨌든 맞으면 되고 이제 좀 아직 어색하셔서 전기에 대한 좀 생소하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벤츠코리아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되기 전에 모든 충전 방식을 확인해서 소비자의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은 분명히 메이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국내 출시 8달 만에 1,900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충전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팔고 보자는 벤츠코리아에 소비자들은 골탕을 먹었습니다. TV조선 홍민지입니다. 네, 차량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운전대에 핸들 커버 씌운 분들 있으시죠? 여름철이면 이 땀이 난 손으로 몇 시간씩 잡고 있을 때도 많은데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여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까지 나왔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직장인 심성영 씨는 하루 두세 시간은 운전대를 잡습니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핸들 커버를 쓰는데 불안한 느낌도 듭니다. 땀이 나서 많이 약간 찝찝해가지고 가끔씩 여기 그 세정제 있지 않습니까? 발라주고 이렇게 좀 가끔씩 저희 아이들도 장난친다고 이렇게 만지고 하거든요. 이처럼 운전자의 손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자동차 핸들 커버에 유해 성분이 있으면 피부를 통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핸들 커버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11개에서 발암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특히 2개 제품은 면역체계와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단세염화 파라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한 개 제품에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27.3배나 나왔습니다. 모두 유럽연합에선 리콜 대상인 발암 물질이지만 국내엔 관리 기준도 없습니다. 역시 인체에 나쁜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전혀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해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회수나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도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문을 닫겠다는 유치원들이 계속 늘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1,080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안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에는 한참 부족한 조치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 10월 말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최근까지 폐원을 희망한 곳은 94곳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2021년까지 증설하려는 2,600학급의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1,080학급이 늘더라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내년에 25%에서 겨우 2%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합니다. 유치원 지원 아동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충원되느냐, 유치원 기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충원율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추세라면 목표한 2,600학급을 다 늘려도 국공립 지원율은 30% 남짓에 불과합니다. 단설 유치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도 국공립 확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특례법 상에 유치원도 기본적으로 넣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관련법 개정안은 비용 부담 주체를 못 정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오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 공약의 틀을 잡고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졌던 김 부위원장이 결국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청와대가 받을 충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그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사의를 표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가한 말장난이라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이미 지난 5월에 바닥을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소득주도 성장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로 세련된 정책이 아니었다.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앞날이 어둡다, 답답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 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자,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자 끝내 결별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의장은 앞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때마다 역할을 계속해달라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함세웅 신부가 한 말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요즘 혼자 밥을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 대표는 정권의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진보 진영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한 얘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혼자 밥을 먹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밥 먹는다. 아,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 권해서 1년 지나가면요. 예. 귀가 다칩니다. 그게 문제예요. 조국 민정수석을 재신임하는 등 청와대의 특감반 비위 처리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지적한 겁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당선 뒤 당내 중진들과 식사 한번 안 했다며 지적을 듣기 싫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혼밥 논란에 청와대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외부인이 아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늘도 수석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며 허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부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한 것은 지난달 21일 국정과제위원회 오찬 간담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순방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점심은 여민관에서 혼자 하거나 참모들과 약식회의를 하며 들고 저녁은 관저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조지 H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엄수됐습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였는데 분위기는 서먹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21번의 예포 속에 조지 HW 부시 전 미 대통령의 관이 국립성당으로 운구됩니다. 고인의 손녀가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장례식이 본격적으로 거행됩니다. Death will be no more.
Mourning and crying and pain will be no more. 이날 장례식은 흑인 최초로 미국 성공회 주교에 오른 마이클 커리 주교 등이 집전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부부 등이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나눴지만 2016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는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와 악수한 뒤 유족석으로 향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천 개의 불빛 중 가장 밝은 빛이었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Let us know the blessings of knowing and loving you, a great and noble man,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ould have. 고인의 유해는 텍사스 A&M 대학의 조지 H.W. 부시 기념관 부지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의 탑스타 판빙빙의 탈세 후폭풍이 중국 연예계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연예계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장쯔이 등 수백 명의 연예계 종사자들이 줄줄이 납세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탈세 혐의로 1,4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사과문까지 공개한 중국 토비어배우 판빙빙. 对范冰冰采取拆分合同手段隐瞒真实收入偷逃税款处四倍罚款计2.4亿元 넉 달 동안 실종됐다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납부한 판빙빙 사태를 지켜봤던 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세무당국이 3년 납세 자료를 근거로 중국 연예인들의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551명의 연예계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자진 납세를 압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톱스타는 모두 17명으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장지휘와 술리, 우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톱스타급 연예인들은 최소 165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납부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 배우도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전했습니다. 연예계 세무조사는 일반 중국인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자유시부는 중국 당국이 세금 미납액 10만 위안, 우리 돈 1,650만 원 이상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요즘 문화계에는 복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삐와 나팔바지 등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품과 소재들로 관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탭댄스라는 거에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만. 6.25 전쟁 당시 거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스윙키즈. 50년대 스윙 음악 분위기를 위해 네덜란드에서 재즈 밴드를 섭외했고 당시 수용소 내부도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과거의 공간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고증을 많이 거쳤고요. 중국 기자 사진들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 뭐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봤죠. IMF 외환 사태를 다룬 국가 부도의 날. 최대한 97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삐삐와 PCS 휴대전화가 등장하고 제작진은 당시 한국은행 장면을 찍기 위해 지금은 화폐 박물관이 된 옛 건물을 섭외해 촬영했습니다. 당시 패션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눈에 띕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가죽 재킷과 나팔 바지 등 의상만 8천여 별을 준비했고 마야광은 국내에서 생산 중단된 70년대 원단을 일본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추억 마케팅이라는 게 젊은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것이고 중년 관객들에게는 기억을 소환해주는 것인데 그만큼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말 극장가가 관객을 태우고 추억이라는 긴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는 SK 와이번스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이 우승의 주역은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낸 한동민 선수였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포부가 당차다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고 MVP를 차지했던 한동민. 완벽해 보였던 해피엔딩이지만 당시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7푼이 8푼이 소리 막 듣고 있었고요. 간절한 우승이었기에 아이패치를 3개나 붙여보기도 하고 위장 크림을 바른 듯한 모습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투수한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안 발라도 좀 무섭게 생겼지만 바르면 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홈런 41개로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성장했지만 고교 졸업 후 한동민을 원했던 구단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85번째 지명을 받고 간신히 잡은 프로 선수의 끈. 한동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 1군 선수들과 격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나이 30, 마침내 야구 인생을 꽃피웠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뭐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뭐 확률이 낮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열심히 해줬습니다. 시선은 벌써 내년을 향합니다. 지난해 30개 가까운 홈런을 때렸고 올해 40개를 넘긴 만큼 내년 시즌 조심스럽게 50홈런을 말했습니다. 50개를 뭐 칠 수 있다 제가 말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려 앞서 나가려고 하면 네. 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뭐 못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잘 아시듯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엄정하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오늘 앵커의 시선은 100년 전 프랑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871년 프랑스가 프러시아와의 전쟁에 패하면서 동북부 중심 도시 메스를 포함한 로렌 지방을 독일에 빼앗겼습니다. 장군을 40명이나 배출한 메스 지역의 명문가 14살 소년 루이 드 모디는 그때 파리로 탈출했습니다. 소년은 고향을 수복하는 날까지 극장이나 카바레 같은 곳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뒤 모디는 1차 대전 때 군단장이 돼서 독일을 물리치고 마침내 메스에 개선했습니다. 이후 그는 시장이 됐고 비로소 극장에 가면서 48년 전에 맹세를 지켰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위장 전입을 하고 부동산 거래액을 낮추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위장 전입만 해도 한 해 100명 넘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김 후보자도 위장 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피고인의 위장 전입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소를 위장했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 지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5명이 모두 합쳐 22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가를 속인 계약서 작성까지 합치면 11명에 이릅니다. 법관은 남의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죠. 더구나 사법부 정점 최고 법관에게는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가 뒤따릅니다. 대통령이 공직기강 회의의 지휘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책이나 경고 한마디 없이 재신임한 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느껴집니다. 안으로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우면서 밖으로만 서리발 같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모디 장군이 48년 만에 극장에 가던 날 길가에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모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하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권위와 신뢰, 존경과 애정은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12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최고 법관들의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옷과 보온용품으로 완전 무장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달하는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주말에도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을 비롯해서 각종 한파 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충청, 호남, 제주는 내일과 모레 눈이 내리는데 특히 내일 밤 사이 서해안 쪽으로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밤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돼 내일 차츰 확대가 되겠고요. 또 수도권과 강원 또 영남 지역은 내일 맑겠고 찬바람이 강한 만큼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9도, 전주 영하 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광주 0도, 부산 3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추위가 풀리겠고요. 또 전국에 눈이나 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